석촌호수를 수영으로 건너고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걸어오르는 2023 롯데아쿠아 슬론이 지난 주말 성류했습니다. 롯데물산은 어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아쿠아 슬론에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약 8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아슬론은 철인 3종 경기에서 사이클을 제외한 오픈워터 수영과 마라톤을 함께 겨루는 종목으로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완영 후 롯데월드타워 123층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으로 진행됐습니다. 남자부에선 권민호 선수가 42분 35초, 여자부에선 김혜랑 선수가 49분 27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쿠아슬론 대회는 롯데가 송파구청과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롯데는 광촉매를 활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기초 수질을 향상시키고 녹조 형성을 억제해 호수의 탁도와 청정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